자, 가만히 견적이나 할까? 아... 자, 일단 인텔 사무용부터 합시다. 자, 인텔 사무용입니다. 이제 사무용도 16기가 해야 되지 않겠냐? 447,000원. 그렇게 진행을 먼저 하고요. CPU 12100으로 바꿀게요. 518,000원이네, 그죠? 나 저는 12400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제 쿨러 하나 들어가야 돼. 64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줘야겠죠. 뭐 이 정도면 이제 캐주얼 게이밍, 네, 캐주얼 게이밍 해볼 수 있는 그런 견적이고, 여기서 이제 더 해야겠다 싶으면 다른 걸 좀 바꿀게요. 파워도 700으로 늘리고 케이스도 C40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요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네. 여기서 6500 XT도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117,000원. 그리고 그래픽카드 올리면, 아, 115만 5천원이네요. 그리고 305. 자, 이렇게 하면 123만 6천원. 그 다음은 2060이죠. 122만 6천원이네요. 그 다음은 3060이죠. 129만 1000원. 그죠? 그리고 3060Ti 142만원입니다 그리고 3070까지 요 사양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166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경을 합시다. CPU도 이제 이걸로 바꾸고 메모리도 일단 이걸로 바꿀게요. 193만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늘어나지 않죠. 그리고 3070Ti 198만 8천원. 그리고 3080으로 갑시다. 226만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80Ti. 이야, 근데 그래픽카드 값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게임용은 이제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내가 돈이 남는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비다이를 넣고 그리고 Z모드로 변경을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286만 5천원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용이 사실상 끝이고, 그죠? 인텔 작업용도 봅시다. 인텔 작업용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CPU가 좀 더 성능이 필요하면 요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CPU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글카가 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305원. 171만원. 그리고 2060이죠. 자, 170만 4천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3060 176만 9천원. 그리고 3060Ti까지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89만 8천원. CPU 이제 올립시다. 순행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식으로, 네, 204만 7천원. 그리고 70까지 갑시다. 70. 자, 229만 4천원이고요. 그리고 3070Ti 234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80. 이렇게 하면 262만 5천원이네요 그리고 12900. 자, 287만 7천원이고요 그리고 80Ti 330만원입니다
혹시나 CPU 온도가 아직까지 버그가 픽스가 안 됐을 수 있어서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Z보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DDR5용입니다. 네, DDR5. DDR5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분명히 피해로요. 요 정도는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메인보드 Z690 피하시면 되죠. 메모리는 하이닉스. 요 정도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글카가 적어도 2060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그래픽카드 올라가면 되죠. 3060. 자, 219만 8천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올립시다. 232만 7천원. 70까지 갑시다. 70. 257만 4천원입니다. 70Ti 262만 9천원. 80까지 갑시다. 네. 290만 5천원이고요. 여기서 CPU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315만 7천원이고요. 그리고 3080Ti로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네, 358만. 자, 그럼 이제 라이젠 봅시다. 네. 라이젠에는 4650G가 아직 있고요. 라이젠은 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네. 굳이 만약에 좀 다른 걸 원하면 예를 해볼 수 있어요. 세단도 많이 떨어졌네. 56만원. 사무용 끝이고요. 여기서 이제 CPU가 600X로 가야겠죠. 네. 케이스 바꾸고 파워 700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걸로 시작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게임용으로 93만 3천원. 그리고 저는 여기서 SSD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96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6500XT가 있다. 97만 2천원. 그래픽카드는 또 올려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110만 9천원이죠. 110만 9천원. 그리고 3050 116만 8천원. 그리고 2060 118만원입니다 그리고 3060이죠. 124만 5천원. 그리고 3060Ti 137만 4천원이고요. 그리고 3070 162만원이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견적을 변경을 할게요. 저는 이거를 변경을 하고요. 파워 변경하고요. 176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70Ti 82만 1천원이네요 그죠? 80 209만 7천원. 그리고 80Ti. 이렇게 해서 게임용 라이젠 게임용 252만원으로 끝이 납니다. 싸다. 정말 좋아졌네요. 자, 이제 라이젠 작업용. 일단 라이젠 같은 경우 순행은 뭐 어지간하면 다 잡히기 때문에 공랭용 견적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25 비싸다. 어쌔신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라이젠 네, 작업용 공랭입니다. 그리고 글카는 이렇게 가면 아쉽죠. 3050 168만원이네요 그죠? 2060까지는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럼 169만원이고요 여기서 저는 CPU를 올릴게요. 네. CPU를 올리면 192만 9천원 그죠? 쭉쭉 가면 됩니다. 3060이네 199만 3천원. 그리고 Ti
212만 3천원이군요. 70까지 갑시다, 70. 237만원입니다. 그리고 3070 Ti 242만 5천원. 그리고 3080으로 갑시다. 270만 1천원이죠. 그리고 3080 Ti로 하면 312만 7천원. CPU를 이제 5950X로 336만원이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 라이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순행 하던대로 해도 발을 잡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공랭 쪽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노트화로 했었고, 오늘은 어쌔신하고 차이가 좀 나서 어쌔신을 한번 넣어봤어요. 성능은 비슷합니다. 소음은 어쌔신 쪽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쓰는 물품 찍고 여행 견적은 마무리 할게요. CPU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쿨러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보드는 뭐 이 정도 쓰고요. 요 위로부터는 이제 취향이에요. 메모리, 자, 요 정도 보시면 거의 끝나요. 네. 그래픽카드는 종류가 많아서 워낙 가격도 들쭉날쭉해가지고 생략 살겠습니다. SSD는 대충 요렇게 쓰고 있고요. 네. 케이스는 대충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나머지는 채워가세요. 네. 파워는 참고해주시고요. 네, 끝이고요. 하여튼 다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